마지막 날이고요. 내가 처음부터 밤까지 영화 4개를 연속으로 볼 거라서 좀 많이 피곤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티켓팅을 하러 가봅시다. 밤에 이 왓챠에서 하는 그 온라인 상영을 봤어요. 확실히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넷플릭스처럼 랩탑으로 보는 거랑 많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. 방에서 보면 조금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디스트랙트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영화관에서 보면 어두운 데서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작년이랑 다른 점을 얘기를 하자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모여서 두세 편씩 뛰어 앉으니까 적은 수의 사람들 옆에서 보는 게 되게 편했었거든요. 대신 이제 이런 영화제를 수시하는 쪽에서도 비용 문제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앞에 광고 같은 것도 들어가서 해서 영화제 느낌보다 그냥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게 좀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두 번째 영화로 이거를 볼 거고 이걸 볼 거고 보고 나서 바로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티켓팅 이쪽에서 사야 될지요? 알콜과 보장식 같이 드릴게요. 좋은 전심이었다. 이삭 토스트 갖고 괜찮아. 호랑나비 세 번째 영화를 볼 거야. 두 번째 스타벅스를 들고 마지막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맞춰 볼까? 영화를 다 봤습니다. 사람 있는 것 같은데? 어쩌지? 오늘 브리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총 4편의 영화를 봤고 11시부터 9시 반까지였던 것 같아요. 거의 9시간? 8시간 정도 본 것 같은데 아무튼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지금 그래도 굿즈 같은 건 많이 받아와서 그냥 그걸로 랩탑을 꾸밀까 생각 중입니다. 아무튼 송대였고 8월 달에 정동진 영화제도 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가고는 싶은데 차가 없네요. 아무튼 다음 영화제도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